따뜻하지? 오, 따뜻하니 좋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지. 근데 이제 그게 여성 감기라고도 불린다고는 하는데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너무 관리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. 담비야, 엄마 여기 있잖아! 엄마 여기 있잖아! 엄마 여기 있잖아! 어구 좋아. 구름아! 거기 또 들어가면 어떡해? 원래 물놀이를 자주 하거든요, 저랑. 제가 이렇게 하루에 한, 못해도 한 세네 번씩 내려와요. 애들이랑 같이 뛰어놀려고. 저한테는 이게 힐링 시간. 더 늦기 전에 빨리 챙겨야 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는 제가 지금 그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관련된 주사예요. 근데 지금 제가 결혼도 좀 늦게 했고 나이도 있다 보니까 잘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 더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좀 남은 기간 동안 좀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. 또 중간에 그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또 수술도 하고 자궁 내막 수술도 좀 하고 또 이런 과정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을 오랫동안 한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요즘에 많이 즐겨 입는 스타일들이에요. 그래서 다 통이 크죠?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통이 큽니다. 왜냐면 그 타이트한 옷을 좀 자주 입으면 질레 습도를 되게 높인다고 해요. 그래서 신경 써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 게 되게 버릇이거든요.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, 의상부터,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. 질염 같은 거나 이런 거 오랫동안 방치하고, 그냥 감기처럼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게 오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게 되면 균, 안 좋은 균 같은 게 이제 많이 이렇게 생성이 되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좋지 않겠다. 그래서 되게 중요시 여겨요, 저는. 그래서 정말 열심히 좀 챙겨 먹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너무 관리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. 이 질염에 자주 걸리거나 질염 발생 후에 치료를 제때 하지 않으면 난임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질염은 임신 시에 유산이나 조기 태반박리, 조기 진통 같은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생아에게도 감염이 전달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데요. 실제 한 논문에 따르면 중간 정도의 세균성 질염인 경우에 불임 위험이 39%가 높았고 심한 세균성 질염인 경우 불임 위험이 72%가 높았다고 합니다. 엄마 딸려 9살 때. 진짜 강했다. 아, 우리 딸 그때 진짜 멋있었다. 다 같이 3, 4. 반신욕하고 내려왔는데요. 엄마가 눈동자가 이상하다고 하더니 그냥 쓰러져 버리더래요. 우리 딸 얘기를. 그냥 쓰러져서 119 불러가지고 5분만 늦었으면 돌아가셨대요. 나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119 아저씨들이 그랬대요. 여성 생식기의 해부학적 구조상
질 바로 위쪽에 이렇게 인접해서 요도가 있습니다. 요도가 요로를 통해서 방광으로 가게 되는데요. 이 질염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질 분비물에 세균이 묻어 있을 거거든요. 이 세균이 요도를 통해서 요로, 그 다음에 방광, 심하면 신우신염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더 신경을 써요, 제가. 엄마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고, 영양제도 그렇고, 더 잔소리 하는 이유가, 그때 이제 엄마나 저나, 우리 온 가족이 느낀 거예요. 부질없다. 욕심 가져봐야, 그냥 흐르는 대로,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, 뭐 주시면 감사합니다. 뭐 이런 마음으로 살자. 이렇게 저희가 많이 바뀐 것 같아. 그치? 맞아. 그때 기점으로. 그래도 내가 있잖아. 그니까. 맞지? 그니까 엄마 행복하지. 이게 해조류가요, 여성들한테 굉장히 좋대요.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딸 좀 먹이려고 해조류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. 네, 자주 해주세요. 그러니까 집에 구석구석 해조류가 다 있어요. 저희 집에 냉동실에도 있고, 여기 우리 음식 창고에도 있고, 엄청 해조류가 많아요. 근데 그게 저를 위한 거니까, 엄마 기준에서는. 근데 저로 인해서 그런 밥상이 차려지면 엄마한테도 좋은 거니까, 같은 여자로서. 그래서 일석이조죠? 좀 먹어봐. 우리 딸 이쁘네, 잘 먹어줘서. 엄마 조교할 거야. 어? 발 넣으세요. 아구 따뜻하다. 좋아? 아구 따뜻하다. 따뜻하지? 오, 따뜻하니 좋다. 일반 여성분들이나 이제 가족분들 얘기 들어보면 1일 1팩 한다고 하잖아요. 이 피부 관리를 위해서. 저희는 건강을 위해서 약간 좀 과장됐지만 1일 1족을 하고 있습니다. 새소리가. 다섯 놈이 다 뛰어내리는 거 있지. 웃기더라니. 새가 나는 그렇게 빨리 부화되고 빨리 그렇게 날르는지 처음 알았잖아. 그치?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예전처럼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일이 많아서 옛날처럼 잠을 잘 못 자거나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질염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예민해지면 바로바로 이제 증상이 오는데 이제 그런 것도 우선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침대 맡에 둬요. 그냥 아예 자기 전에 오늘 까먹은 게 뭐가 있지? 이렇게 훑어보고 이렇게 챙겨 먹어요. 그래서 엄마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. 맞아. 내 저기에 있어, 공간이 쫙 있어.